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물리 강의 맡고 있는 제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20년도 자 인류 2차 통합 기출 해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이론 위주로 좀 준비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고득점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6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화전 규제에 따라 소방회로 및 일방회로 겸용이다. 자, 겸용이 들어갔으니까 뭐 찾아야 돼요? 공용을 찾아야 됩니다. 공용.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 되죠. 근데 분전망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돼? 개폐기, 뭐 과조를 찾는 이런 게 등장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수전 변전 설비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큐비클이 되죠. 자,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아주 이제 단골로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용 분전만, 공용 분전만, 그다음에 공용 큐비클, 전용 큐비클 그런 부분들. 자, 62번이에요. 비상조명 등의 화재 안전에 따른 비상조명 등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화재 규제죠. 자, 1번. 조도는 비상조명 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0.5 룩스가 되도록 하였다. 자, 여기 얼마 돼야 되나요? 1룩스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1룩스 이상.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오네요. 두 번째, 거실, 복도, 계단, 통내 설치했다. 맞죠? 점검 스위치를 설치했다. 그리고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 충전 장치를 내장하도록 하였다. 다 맞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요. 자, 63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전 기준 NFSC 203 공기관식 자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그 틀린 것이죠. 첫 번째 검출부는 3도 이상 경사. 자, 3도일까요? 자, 몇 도일까요? 아, 그렇죠. 바로 5도가 됩니다. 5도. 네, 이것도 이제 바로 답이 나오네. 두 번째 노출 부분은 감지 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연기는 100m 이하다. 그 다음에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 이하가 된다. 그래서, 자, 전체로 보면 이렇게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 각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검출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이제 공기관을 이제 포설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포설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요 부분 자체가, 여기가 뭐예요? 자, 바로 공기관과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되죠. 요게 1.5m 이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뭡니까? 요 부분은. 자, 바로 공기관 상호 간격이 되죠. 자, 이 부분은, 네, 우리 공기관의 상호 간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요게, 내화 구조일 때는, 자, 9m, 그쵸? 이하. 그 다음에 일반 형태는, 자, 6m 이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검출부, 여기 검출부죠? 검출부. 자, 5도 이상 경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기 접속할 수 있는 공기관기는 100m 이하다.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쭉 나오고요. 그 나중에 실기시험 가면 이건 이제 서술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가로채널 키도 있고요.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필기 공부할 때, 자, 바로 공기관식 감지기 설치 기준은 다 외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 실기 가서 조금 이제 편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64번입니다. 무선통신 보조설비 화전 규제에 따라서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주회로 전원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폭기 전면에다가 자, 뭐가 있어야 돼요?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표시등이 있어야 되고 전압이 정상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전압계가 있어야 되겠죠. 표시등 및 전압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증폭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전 용량 30분 이상이라는 거 이런 부분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